네, 7월 31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달 동안 대장들의 움직임입니다. 퍼포먼스. 비트코인은 한 달 동안 5%대에서 상승률을 보여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좀 아쉽죠. 현물 ETF 출시 이후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한 달 동안 -4%대 후반의 어떤 흐름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반가운 것은 개인적으로는 리플 XRP의 흐름입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도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7월 한 달 동안 30% 넘는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기술적인 패턴의 안정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시너지를 내면서 지금의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초만 하더라도 $0.4였었는데 지금 $0.6대 위에서 $0.66 저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어수선하다라는 게 월간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주요 종목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꿈틀해주고 있다라는 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도 보통 그래도 한 자릿수니까 대장들은, 지금 메이저들은 그런 흐름이다 라는 것을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조금 아쉽죠. 지금 7만 달러 터치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악재가 또 시너지를 내면서 비트코인을 다시 6만 6천 달러 밑으로 끌어내린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안정적인 지지를 받아주면서 8월과 9월을 거치며 반등세를, 의미 있는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행인 건 2차 박스권 위에서 자리해주고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7월 한 달 동안 5% 넘는 수준의 반등세는 확인해줬다. 거기다가 7만 달러 터치까지 성공했다. 뭐 이 정도만 놓고 봐도 지금 상황 자체는 그래도 훈훈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빠진 61을 기록하면서 이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6%대를 유지를 하면서 역대급 지금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운트 곡스 이슈가 여전히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지나가는 이슈죠.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악재가. 그래서 두 개 익명 주소에다가 33,963 BTC를 추가로 이체한 게 몇 시간 전에 또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22억 5천만 달러 규모, 여전히 하방 압력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의 개념이고 지금 잘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데이터적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다 갔다, 뭐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 14만 2천 개 중에서 5만 9천 개는 크라켄과 비트스탬프를 통해서 분배가 됐고, 7만 9천 개가 남은 건데 이번에 이 중에서 3만 개 정도가 이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탈 14만 2천 개 중에서 한 5만 개 정도가 남았다. 이제 몇 번 정도 더 털면 될 거다. 뭐 이렇게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분배된 물량을 받은 채권자들은 매도보다는 홀딩을 택하고 있다라는 것도 데이터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마운트 곡스 이슈가 시장에 아주 역대급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고 잘 흘러가고 있지 않나,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 지금 비트코인 보유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크립토퀀트 데이터인데 주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금 280만 개 수준, 이 보라색이거든요. 보라색인데 지금 엄청 빠진 거 보이시죠? 선명하게. 비트코인 보유량, 거래소 보유량은 보유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도 압력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가격의 흐름과 반대 방향을 보이게 되고 지금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갭이 이렇게 커진 상황. 그래서 거래소 보유량 감소, 이 장기 보유로의 전환을 알리는 시그널이기도 하다. 이런 점들, 긍정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연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어쨌든 핵심 대선 재료 가운데 하나가 돼버리다 보니까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번에 AMB 크립토가 리포트를 냈는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 비트코인이
8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트럼프 정부에서 비트코인 상승의 잠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재선 가능성은 그래서 이 투자자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데이터는 9,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고, 이 80%가 이 트럼프 재선이 성공한다라면 가격 급등 예상된다, 20%는 암호화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판도가 되게 재밌습니다. 해리스랑 트럼프, 지금 여론조사가 최근에 진행된 것들을 보면 해리스가 오차 범위 안에서 트럼프를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로이터와 입소스가 함께 여론조사 102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건데, 해리스 43, 트럼프 42,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5,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해리스가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개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공통적으로 이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아닌가, 뭐 그렇게도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해리스 부통령은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게 될 것인가, 아직 이게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스탠스를 보이게 될 것인가가 되게 궁금한 지점인데, 사실 최악의 경우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스탠스니까 그렇게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는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도로 아예 대놓고 암호화폐 시장과 함께하는 그 정도 스탠스까지는 아니겠지만, 해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개선이 될 것이다, 뭐 이 정도 기대감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지금 바이든의 수석 고문이죠, 아니타 던이 해리스 캠프에 전격적으로 합류했다라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아니타 던, 이 양반이 그 7월 초에 암호화폐 원탁 회의 진행됐었잖아요.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마크 큐반 이런 양반들이 함께 참석을 했었는데, 이때 백악관 인사로서 참여했던 인물이 아니타 던, 바이든 수석 고문입니다. 당시에 아니타 던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암호화폐 업계의 우려사항을 듣고 이 내용을 백악관에 전달하겠다라고 멘트를 했었었는데, 과연 해리스 캠프에 이제 참여를 해서 해리스 캠프에다가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하고 해리스 캠프는 어떤 스탠스를 보이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관심사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하원 와일리 니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리스가 당선된다라면 암호화폐 산업에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암호화폐 산업에 유리한 방식을 취할 거라고 생각한다. 나를 포함한 암호화폐 지지 하원 민주당원들은 해리스 캠페인의 암호화폐 정책과 관련해서 더 많은 것들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당선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펼쳐왔던 정말 우악스럽고 거지 같은 그런 행태는 적어도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확실히 트럼프의 줄을 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이번에 번스타인도 굉장히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월가의 투자 은행이죠. 비트코인이 이번 사이클을 통해서 20만 달러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해리스는 최근에 암호화폐 업계와 관계 재설정에 나서긴 했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다. 해리스의 최근 행보는 주목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능동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수동적인 태도다. 업계의 시선을 끄는 임팩트 있는 정책도 부족하다. 암호화폐 업계는 친암호화폐 노선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트럼프를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뭐 맞는 말인데, 특히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월가의 손을 잡는 모습을 꽤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특히 어떻게 해서든지 재선에 성공하겠다라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자신이 당선된다라면 제이미 다이먼 아니면 블랙록의 래리 핑크 이런 사람을 재무장관으로 앉힐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가 루머고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기사화도 되고 있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트럼프 가문의
어떤 재산도 관리를 해줬었잖아요. 그때 돈을 굉장히 많이 불려줬었는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석에서 레디 핑크를 존경한다라고 표현을 했다, 트럼프가.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월가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는 재선을 성공시키려고 다지기를 하고 있는 양반이고, 이렇게 또 월가에서는 또 트럼프를 지원사격하는 그런 멘트들도 지금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되게 재미있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 미국의 대선 국면도 재미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지금 의미 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월간 차트인데 지금 여전히 중요 레벨 위에서 불패런트 패턴을 잘 형성을 하고 있다. 이 패런트가 지금 정점에 이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꼭지점에 지금 거의 다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8월 정도,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캔들이 더 생기면은 돌파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과연 전고 돌파해주고 8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지금 관전 포인트이고, 이런 차트를 보면 8만 달러가 머지 않은 것 같다, 몇 달 안에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의 첫 번째 달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젤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달 이제 끝나가는데 비트코인은 6% 전후로 상승하면서 월간 상승률, 이 평균 상승률에 근접했다. 이 평균 88% 상승률을 기록한 4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제 두 달 남았다.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가 그래도 역사적으로는 어마어마했어요. 예, 어마어마했던 시간이 있고, 2020년, 와, 168%, 예, 반감기 때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흐름들이 역사적으로는 보여줬던 게 4분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반감기 이후에 보통 반년 정도 뒤에 본격적인 포물선형 랠리를 선보였다라는 점을 고려를 하면 한 9월 전후 시점에서 뭔가 9월, 10월 이 정도 때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분석가 로만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6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통합됐을 때 25,000달러에서 74,000달러로 200% 반등을 했다. 지금 구간에서 200%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얼추 15만 달러에서 17만 달러로 이동하게 된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인내심이다. 물론 뭐 연내에 올해 안에 뭐 15만 달러 가는 거는 사실 조금 욕심이죠. 욕심인데 뭐 8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정도는 미국의 정치적인 환경의 어떤 변화 상황,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에 대한 기관들의 진입 속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충분히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또 지금 스탠스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하원 두마에서 암호화폐를 국가 간 결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 대외 무역 결제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구축, 이런 것 등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이 달러 패권에 대한 어떤 도전 상황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이 흘러갈수록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최근에 러시아 하원이 암호화폐 채굴 규제안을 또 발의를 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이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투자 고용을 촉진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 합법적인 사업자만 채굴이 가능하다. 지금 9월 1일자로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채굴을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겠다라는 거, 규제 명확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러시아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이거죠. 과연 중국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뭐 비트코인 전략자산 이런 얘기가 미국 정치권에서 저렇게 쌩 난리로 언급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은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 그런데 동맹인 러시아가 지금, 중국의 동맹인 러시아가 지금 이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넥스트, 중국의 입장 변화다. 이렇게도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러시아의 흐름에 대해서 CNBC는 이런 얘기를 해요.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국가 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다. 2022년 1월에는 거래 목적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했고 채굴 금지 제한을 하기도 했다.
다만 서방의 러시아 압박이 이어지면서 제재 회피 목적으로 암호화폐 사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거는 지극히 CNBC의 관점이죠. 예, CNBC가 딱짠 프레임. 제재 회피 목적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패권 다툼의 양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되게 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왜냐? CNBC니까. 예, 그래서 되게 재밌는 멘트여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부채 상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35조 달러 돌파. 미국 달러의 가치가 더 약화될 가능성을 키우는 부분이라는 거. 지금 속도라면 10년 안에 부채 54조 시대. 과연 이게 지금 달러의 위상이라는 게한 10년이나 20년 이렇게 봤을 때 기축통화로서 그 위상이, 역사적인 위상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시대. 어떻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